저주와 복 시리즈를 10번 강의를 했죠. 10번. 오늘 이어서 11번째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창세 때 음부도 창조하셨다라는 제목이에요. 뭐 음부하면 지옥이나 이제 같은 의미죠. 창세 때 우리가 지난 열 강의는 언제 때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냐면 창세 전 내용을 공부했어요. 창세 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창세의 이제 첫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 창세 하면은 항상 우리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 때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죠. 엘로힘 우리 다 공부했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성경은 하늘이라는 단수로 썼는데 실제로는 영어 성경에는 heavens라는 복수를 썼어요. 똑같이 유대 말도 히브리 말도 샤마임 그래요. 샤마 그 다음에 임 해서 im이 붙어요. 샤마 하면 단수인데 heaven 하늘 im이 붙으면 복수인 거 우리 알죠? 그래서 샤마임 그래. 샤마임. 그거 이제 그리스 말로는 단수는 휴라노스라는 이제 헤븐을요. 그리스 말로는 휴라노스 그래요. 그릭 말로는. 그런데 이제 복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휴라노이 그래요. 우리 라오스 라오이 우리 아바에서도 공부했죠? 예, 그래서 오아이가 붙으면 아이가 붙으면 복수예요. 그래서 휴라노이 그래요. 그래서 헤븐즈 예,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창조는 그 in the beginning 이렇게 써있죠. 태초에 그럴 때요. 근데 이 태초보다 창세 전에 태초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럴 때 태초인데 똑같이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런데 그때는 어떤 영어에는 그렇게 안 써놨어요. In the very beginning 그랬어요. Very. 예. 그 말은 뭐냐면 이 태초 이건 진짜 저 멀리 있는 태초에 in the very beginning 요한복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태초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태초는 이제는 창세를 하기 위한 태초예요. 이때 무엇을 만들었다요? 하늘들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땅을 만들었다. 만든 게 아니고 실은 창조예요. 창조, created God, created, 창조하셨는데 하늘들이니까 우리 항상 공부했지만요. 최소한 두 하늘이 있어요. 2층 천 하늘과 1층 천 하늘이 1층 천 영어로는 second heaven 그 다음에 the first heaven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2층 천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서에는요 첫 번째 궁창이라고 성서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궁창 그걸 영어로는 sky 그래요. 2층 천을 sky라는 단어보다 expanse 어떤 성경은 sky라고 써놨지만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제 second heaven이에요. 또는 우리가 이제 쓰는 우주 그건 universe, universe라고 그러죠. 이 우주에 시편 꽤 많이 나오는데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시편 19편 1절 또는 시편
9, 6절 또는 37절 그래. 그 우주라고 나와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 있고 1층천, 1층천은 무엇인가 하면 성서에서는 공중이라, 공중. 영어로는 air 또는 대기권. 그 이 지상에서 100km의 그 공간에 우리 시편 73편 25절에 또는 시편 78편 23절에서 26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요, 이 창세 때 두 하늘을 만들었다 하는 건 이제는 2층천과 1층천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런데요, 창세 전에는 무슨 하늘이 있었어요? 창세 전에는 the third heaven이 제 3층천이 있었어요. 창세 전에는 이 3층천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성서에서는요. 이 3층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고요. 그래서 이 3층천을 한 10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적으세요. 이 3층천을 첫 번째 3층천 또는 낙원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또는 계시록 2장 7절에. 자, 두 번째는 이 3층천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늘들의 하늘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최고 하늘이라는 소리예요. 신명기 10장 14절에. 세 번째는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 이건 우리가 시편 91편 1절에. 네 번째는요, 큰 집이라는 단어가 성서에 나와요. 또는 영원한 집. 이제 이걸 3층천을 묘사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또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또 표현하신 건데 아버지 계신 곳. 그랬어요. 아버지 계신 곳. 마태복음 6장 9절에. 또 일곱 번째는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 그랬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 시편 20편 6절에. 여덟 번째로는요, 보좌가 있는 곳, 시편 11편 4절에. 아홉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올라가신 곳,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올라가신 곳.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또는 사도행전 1장 9절에. 마지막 열 번째는 크리스천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또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 또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여기다 3층천을 이야기할 때 성서에서 기록한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하실 때 이 2층천과 1층천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뭘 더 창조하셨냐면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 한국말로는 천, 그 다음에 지예요. 땅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이 땅, 이것이 무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Heavens and earth. 그래서 earth. E-A-R-T-H. earth.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는 그 원어로를 보면요, 에레츠라고 그랬어요. 에레츠. E-R-E-T-Z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영어로 표현. E-R-E-T-Z. 에레츠.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땅을 에레츠 그랬어요. 또는요, 창세기 1장 25절에는 같은 땅인데 표현이 좀 달라요. 아담아 그랬어요. 아담에다가 A-H를 썼어요. 아담아. 마, M-A-H. 아담아. 창세기 1장 25절. 이거 두 개가 다가 땅이라는 의미. 아담아. 에레츠 또는 아담아. 이건 헬라말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라고 그래. 개. 개. 개가 아니고 개. 우리 개 있죠? 이거 바닷개. 그거 표현하시면 개. 개라고 표현했어요. 헬라말, 그릭 말로는 땅을 개라고 표현해요. 한국말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 또는 지구라고 표현했어요. Earth라는 거는 지구라는 뜻이에요. 그걸 그냥 땅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땅인데 이 땅이 지구라고 그랬죠. 이 지구인데 이 지구도 수많은 별들이 있는 우주 있잖아요. 우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거기다 적으세요. 이 지구도 실은 우주 속에 있는 세컨 헤븐 속에 있는 그 하나가 지구예요. 그런데 이 지구는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이제 창조할 때부터 이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heavens and earth 그랬어요. 그럼 earth란 요 특별한 별이 여기 특별한 별이에요. 네. 요 별 속에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말고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 요 별 속에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요 별 속에 다른 별들에는 인간들이 안 살고 있어요. 지금 나사나 여기서 지금 얼마 전에도 화성에 갔는데 사진들 쭉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달에도 가본 게 없고 사람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서 부동산 사가지고 뭐 돈 떼본 보려고 하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모양인데 없어요. 왜 없어요? 성서에 보면 없게 돼 있어요. 어디만 있겠어요? 요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지구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공부 안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 지구가 이게 뭐냐면 창조 목적 학교 캠퍼스예요. 캠퍼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 지구가요. 모든 우주의 별들의 센터별이에요. 센터별. 이 지구가. 그런데 요 지구 안에 또 센터가 있어요. 가장 중심되는. 이 지구의 중심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구의 센터예요. 이 공부는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제 할 거예요. 이런 지구를 언제 창조했어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지구를 딱 좀 들여다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 지구가. 우리 평소에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지구가 두 부분이 있어요. 뭐냐? 지표에서 지하 3,000km까지. 그 지역은 흙이 있고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하는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지하 3천에서부터 지하 7천까지 그게 지구의 저 깊은 센터인데요. 거기까지는 뭐냐? 이게 용암지대예요.
마그마 지대에 마그마가 꽉 차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이 마그마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현대과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가, 이 거리 이 숫자가. 현대과학이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안에 마그마, 용암이 터져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항상 보고 있어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에서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아, 저 밑에 마그마가 있는 데구나. 세 번째는요, 인류 역사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항상 이 용암을 터뜨렸어요.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면서 용암을 터뜨려가지고 많은 유명한 도시들이 다 매몰돼 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성서에 나오는 도시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항상 이런 우리 보죠. 신라의 유물들이 땅 위에 있어요. 땅 밑에 있어요. 고구려 뭐 할 것 없이 모든 전 세계의 유명한 유물들은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흙에 묻혀버린 그 도시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 예, 다 지진에 의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성서에서는요, 요 마그마가 있는 요 장소를 최소한 제가 이렇게 빼보니까 한 여덟 가지로 표현해.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를 표현하는 거, 아까 열 가지 표현하는 게 이걸 다 아셔야지만 성서를 내가 읽을 수가 있고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부라 그래요. 음부, 아비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성경 구절이 많지만 그 중에 내 대표적인 거 하나만 치. 과거에 다 설명해 줬어요 제가. 두 번째는요, 쇼울이라고 그래요. 쇼울. 창세기 37장 35절. 세 번째는 무적행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네 번째는 지옥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5장 22절. 다섯 번째로는 감옥 또는 옥이라고 그래요. 감옥 또는 옥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여섯 번째로는 사망이라고 불러요. 사망. 계시록 1장 18절. 또는 일곱 번째로는 바다라고 불러요. 계시록 20장 13절에. 여덟 번째로는 흑암이라고 불러요. 흑암. 유다서 6절에. 몇 개였어요? 여덟 개.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뭐냐? 왜 창세기 1장 1절 창조 때 왜 이 마그마 지대를, 용암 지대를 만드셨나? 여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대답을 먼저 하세요. 이 대답을 꼭 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헛되이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걸 꼭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헛되이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창조에는 그분의 목적이 또 그분의 뜻이 담겨 있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이 용암을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또 질문 던져야죠. 그러면은 또 대답을 하는데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첫 번째, 사탄.
사탄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과 뜻이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과 뜻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과 뜻이 뭔가? 여기를 보시면요, 사탄의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때가 되면 그 속으로 들어간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거처예요. 또 이분들은 거기에 있다가 그 아래에 있다가 7000년 이 세상, 그게 창조 목적 학교죠. 요거 아멘이에요? 7000년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예요. 이 학교가 폐교가 될 때 사탄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전부 불못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우리 예전에 했어요.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죠. 네? 거기다 좀 간단히 좀 그냥 적으세요. 이 학교가 어떻게 구조되어 있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 설명하네요. 그냥 넘버원 적어. 처음에 이 학교는 넘버 처음에 이사회가 구성됐어요. 이사회. 두 번째는 이사장이 계세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따로 가세요. 세 번째는 이사가 있어요. 네 번째는 개교일이 있어요. 학교 개교일. 그건 언제가 개교가 돼요? 한번 나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학교가 언제 오픈해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아직까지 아담 타락 공부 안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하겠지만요. 다섯 번째는 학교 교훈이 있어요. 이 학교 교훈이 뭐예요? 우리 학교마다 다 교훈이 있죠? 정직, 뭐, 신실, 뭐, 어쩌고저쩌고 다 써놨죠? 안 하면서도 다 써놨어요. 이 학교의 교훈이 뭐예요? 창조 목적. 이렇게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창조 목적 순종하자. 이렇게든지 교장 선생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교훈에. 자, 여섯 번째 교장 누군지 알죠? 일곱 번째 교감. 교감이 누구예요? 사탄이요. 여덟 번째 교사들. 두 가지 교사들 있죠? 교장 측 교사와 교감 측 교사들. 아홉 번째 학생이. 학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이에요. 열 번째, 교과 과목들. 제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다 드렸어요. 열한 번째, 학점 시스템. A 플러스, A 마이너스 쭉쭉쭉해서 F까지요. 열두 번째, 학년. 학년 보면은 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박사학위가 천년왕국이 박사학위, 박사원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어떤 때 살고 있냐면 대학원 4학년 때 살고 있어요. 대학원도 4학년 있어요? 있다고 가정하세요. 예. 열세 번째, 졸업 시기가 언제? 죽었을 때. 그렇죠? 14번이에요. 졸업 조건은? 이건 나중에 또 언제 또 봅니다. 열다섯 번째, 교장 측 교사 임기. 열여섯 번째 교감 임기. 열일곱 번째 교감 측 교사 임기. 열여덟 번째 학교 존속 기간. 열아홉 번째 폐교 시기. 스무 번째 폐교 후 행보. 예.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그 두 번, 첫 번째 거쳤죠. 왜 용암 지대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이 있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요 용암지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단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단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고향이 어디입니까? 낙원으로 가고 사탄의 자녀들은 자기네 고향이 어디예요? 음부로 간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음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 안 간단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예요. 너희들은 창조 파트너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들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모든 피조물들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시켜서 창조 목적에 순응하는 자들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창조 파트너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는 그러한 인물을 띈 우리 존재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어떤 혜택이 우리한테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이 만족해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분이 행복해하실 그 행복을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을 가지게 되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더 만족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를 가르치시냐면 너희들은 나가서 이 사역을 할 때 항상 이 세상에는 고향이 다른 종자들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라. 고향이 다른 종자들. 그 종자들이 누구예요? 사탄의 자녀들이. 이 자녀들은 자기 고향으로 나중에 간단다. 그 자기네 고향이 어디예요? 용암지대. 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탄의 자녀들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존재하는 존재다리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훨씬 전이에요. 앞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 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을 아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나중에 만들어 놓고는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는 훈련을 시키는 플랜이에요. 훈련시키려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려면 복을 받았던 영, 육, 혼 세 부분에 복 받았던 그 복을 뺏어가지고 저주를 받게 한 후에 이제 학교에 입학시키는 프로그램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용암 속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사탄의 자녀들이죠. 이 사람들은 창조될 때에
이걸 잘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사람을 만들기 전이에요.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미 사탄의 자녀들은 죽음의 책에 이름이 기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은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전인데 그분들의 이름이 이미 어디에 있어요? 1장 1절 때에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음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걸 뭐냐, 천국의 신비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다시 반복해요.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 열어보시고, 이건 다 여셔야 돼요, 성경을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17장 8절 두 절을 이렇게 같이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이제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 요 말을요, 제가 예전에는 창세 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했어요. 요 부분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창세 전이 아니에요. 요거는 창세 때예요. 왜냐하면 영어로도 이렇게 써요.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또는 2층천, 1층천이 만들어진 그때부터예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요 때에 이미 마귀의 자녀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음의 책에 그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 창세 이래로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분들은 저쪽 용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거기 중에. 내가 다시 말해요.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적혀져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이 불구덩이의 용암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이 창세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들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전 세계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름이 언제 적혀졌어요? 창세 이래로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적혀져 있다는 게. 그래서 또 제가 성경 구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1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 생각나시죠? 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쭉 생각나시죠? 그때 이 7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장 11절 보세요. 성서에 11절 보시면 그것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11절에 뭐라고 썼어요? 천국의 신비다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성경에 빨간 걸로 꽉 형광 마크 해놓으세요.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놨어요. 천국의 신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신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소화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신비는, 이 신비는 소수의 너 같은 제자들이 이것은 소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눈이 떠가지고 보아도 그게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열려서 들려도 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자로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택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신비를 깨닫게 되고 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이지만 이런 이야기하면 이것을 억셉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가지 비유를 쭉 드시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첫째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거기에 보면 길가에 뿌리운 자들 있죠. 그렇죠? 13장 19절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랬죠? 이미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 또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보면 13장 27절에 가라지도 사탄의 자녀로 이미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곱째 보면 나쁜 물고기 있어요. 13장 48절에. 이렇게 이게 다 디자인 됐는데 예수님이 그 35절을 보세요. 13장 35절에 똑같은 표현했어요. 거기다 줄을 크게 쪄놓으세요. 35절에 뭐냐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헬라 말은 아포카타 볼레스 코스모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이래로 이미 가라지가 결정이 되어 있고 길가에 뿌리운 자가 결정되어 있고 나쁜 물고기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소화하는 사람은 소스라는 거예요. 눈이 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들어도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을 자기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소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This is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따지면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걸 기초로 깔아놓고 내가 지금부터 좀 설명할 게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요. 우리 질문이 있어요. 질문. 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지금 이 이슈 가지고요. 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또는 비논리적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비인간적이에요. 또는 비인격적이에요. 요새 또 인권 좋아하죠? 비인권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비기독교인들 이야기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러면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겠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이런 분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처사다. 잔인한 분 같다. 기독교 하나님이. 또는 불공평한 분 같다. 또는 공의가 부재한 분 같다. 공의가. 성서에서 가르치시는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공의를 베풀어라 이런 가르침과 이것이 어긋나는 그러한 분 같다. 그리고는 이런 예정론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일부 근본주의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근본주의자, fundamentalist라고 하는 근본.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소견이 아주 좁고 배타적이고 교만하고 또는 이기주의자들이고 또는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극단적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들어낸 변형된 가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요. 오늘날 이런 기독교인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진정 기독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교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또는 그러게 뭐 지옥이나 음부나 불못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단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비유나 상징일 뿐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교회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 이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비인격적인 비인권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있는 황 목사 같은 사람은 비성서적이고 비인간적인 거리 텁텁한 근본주의자라 이렇게 불림을 받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떤 공격을 하냐면요. 지옥이 창세 때에 창조되었다는 말은 이거는 첫째,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는 억지 해석이다. 또는 이단적 해석이다. 또는 비인간적 해석이다. 비인격적 해석이다. 비이성적 해석이다. 비논리적 해석이다. 비성서적 해석이다. 그리고는 극단론적, 베타론적, 운명론적, 소견이 좁은 칼빈주의적 해석이다. 라는 칼빈주의적 해석이다. 그러니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70%에서 80%가 비칼빈주의 사람들이에요. 비칼빈주의.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있으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칼빈주의를 생각 안 해요. 지금 다른 나라에는 장로교 사람들도 칼빈주의 사람들도 칼빈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이 한번 있어요. 이런 70%, 80%의 크리스천들이에요. 지금 이런 칼빈주의적인 이런 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래요. 여보세요. 지옥은 그러면 언제 창조하셨나?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보, 그러면 당신 크리스천 아니야? 지옥은 언제 창조했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네. 망설여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덤벼들어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질문, 우리가 질문하는 게, 여보, 지옥이 존재하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이게 다 데이터에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가지고 이제 갤럽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말고 지금 이때가 지금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데 유럽하고요. 소위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데 지옥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일부만 예스예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다. 그러면 또 우리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크리스천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크리스천들 중에 대부분이 아니에요. 일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답이 뭡니까? 일부는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또 한 번 물어보면, 낙원이 어디냐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또 꼬리 딱 내리고 말 못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해요. 또 일부는 크리스천이 죽으면 어디 가냐 또 물어보면 땅에 묻히잖아. 그리고는 거기서 안식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교단들도 꽤 있어요. 안식교도 그 중에 하나죠. 땅에 묻혀서 그냥 안식한다. 죽은 사람이 낙원에 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질문이 있어요. 거기다 또 질문 던지세요. 자, 그렇다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에 태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선지자들이 불에 태움 받았어요. 또 세 번째는 사자에 물어 뜯겨서 사자밥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대답을 또 못하는 거예요. 에? 땅에 들어가서 안식한다는 사람들이 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질문이 있어요. 또 어떤 일부는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공중에 그냥 날아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이 공중에 날아다닌다.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귀신이 된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쪽 다 성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공중에 날아다닌다는 그런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요. 또 어떤 일부 기독교인은 죽으면은 그냥 없어진다. 무가 된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가 돼버린다. 거기다가 이제 합하면 뭐 불교는 뭐 윤회설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어떻게 되냐. 그분들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뭘로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가진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음부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요새 와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뭉쳐가지고 어떤 사상을 만들어냈냐면 제가 항상 말하죠.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이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상을 펼쳐나가냐면 이 세상을 낙원화하자는 사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그러니까 저쪽에 낙원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음부에 가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천들인데 지금요. 지금 갑자기 이 낙원과 음부의 교리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로마 카톨릭 정교회들 또는 지금 성공회니 그다음에 뭐 감리교도 일부가 그렇고 장로교도 일부 그렇고요. 지금 소위 WCC에 가입한 사람들이 다른 아니지만 그 안에서 흘러가는 지금 주 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화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화해놓으면
죽은 사람들이 땅에 묻혀 있다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부활해서 다시 낙원이 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었다가 무가 됐거나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뭐 어쨌든 이랬든 막연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천국화를 만들어 놓으면 다 여기 내려와서 이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극대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평화를 도모해야 되고 종교도 단일화시켜야 되고 정부도 단일화시켜야 되고 단일 경제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종교와 관계없이 복지사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끼어들어가 있죠. 전 세계가 그래요. 평등사회 만들고 똑같아요. 성차별 없애버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종교차별 만들지 말고 성소수자도 보호해주고 자연도 보호하고 공해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 사는 도시로 만들고 도를 만들자. 사람 사는 지금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천국과 낙원과 음부와 지옥과 이 모든 이런 개념이 뚜렷하게 구분 성서적으로 우리가 그걸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 복잡한 지금 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천국화 운동에 거기에 빠져버려요. 지금 교회들이 거기에 빠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창세 때 음부도 창조되었다는 이 천국의 신비. 아무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믿지를 못해요. 요거는 소수의 사람들만 믿는다 그랬죠? 그럼 거기다 좀 적으세요. 성서에서는요, 요 소수가 그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냥 막연히 소수가 아니에요. 이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지만 이 소수 속에 들어가고 이 소수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예. 그러면 첫째로요. 이 사람들은 창세 전에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섭리 안에 있어야 돼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24절에 이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 소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창세전이에요. 지금도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창세전에 세 번째로 이 창세 전에 예수님의 예지하심이 있어야 돼요. 미리 보시는 거예요. 예지, 미리 아신 거예요. foreknowledge, 예지하심이 있어야 돼요. 나가 누군지를, 나를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래서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내가 너 지어지기 전에, 어머니의 그 배에서 지어지기 전에 내가 I knew you, 너를 미리 다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신비로워요? 나를 만들기 전에, 황 목사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이 I foreknew you, 영어로 말하면 내가 미리 너를 알았다. 이게 어메이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조그만 머리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큰 잘못이에요. 예. 자, 네 번째죠. 창세 이래에, 그러니까 창세 전이 아니에요. 창세 이래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책은 그 안에 그냥 생명책에는 계층까지 내가 어떤 계층에 있다는 것이 다 내 계급까지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17장 8절에
이런 소수라는 것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에? 이 때가 되면 이제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제 내가 태어났어요, 이제. 내가 태어나면은 그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령님의 감동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 그래가지고 감동에다가 그 다음엔 여섯 번째 내가 콜링을 받는 거예요.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때가 되면 불리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요? 예.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성령님의 인치심이 또 따라오게 돼요. 인치심이 딱 도장박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제 정확하게 인을 탁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블라드, 예수님의 피 가지고 탁 도장 찍는 거예요. 인치심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이제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명철이 임하는 거예요.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리고는 아홉 번째로 이제는 이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황 목사님, 목사님은 분명 극단적 칼빈주의자이시군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기다 황 목사님의 대답이. 내 대답이 여러분 대답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냐면 나는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 영어는 하이퍼칼비니스트라고 해요. 하이퍼칼비니스트. 이 하이퍼칼비니스트는 뭐냐,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지금부터 잘 들으면서 이걸 소화하셔야 돼요. 이 하이퍼칼비니스트는 장로교 중에서도 극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게 뭐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이것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나쁜 짓 해도, 그러니까 그 계통의 사람들은 장사라면서 남을 속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미 내 이름이 천국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자녀들 내가 속여가지고 내가 돈도 좀 버는 거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 극단 칼빈주의 사람들은요. 이 마귀 새끼들 내가 니네들 돈 좀 훔쳐가는 게 뭐가 나쁘냐? 내가 거짓말해서도 다 뺏어. 나쁜 놈 새끼들. 마귀 새끼들. 막 이러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천 윤리와 크리스천 도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 구원만 강조를 해요.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극단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르쳐줬어요. 이 칼빈의 우리가 교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 한 교리가 뭡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캔슬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칼빈의 구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다. 그 칼빈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사상과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거나 해서 뭐 어떤 기록에 보면 뭐 한 6, 70명을 죽이는데 본인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커뮤니티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런 그 살인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했다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자기 사상이 최고고 자기 사상과 반대되는 사상들은 저건 마귀 새끼들이라고 보는 그 사상이, 이분법적인 사상이, 이게 칼빈에게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윤리가 좀 약한 분들도 있고 도덕이 약한 부분들도 있고 너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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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을 컨선 안 하고 지 주장만 옳다 그러고 또 남을 정죄를 쉽게 하고 이단이다, 자기네와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칼빈주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칼빈주의가 그렇게 세상을, 교계를 그렇게 만들어, 다 자기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황아무개 목사, 칼빈주의 사람이에요? 예? 뭐예? 아니요? 나 아니요? 나 칼빈주의 아니요? 그렇다고 내가 알메니안주의요? 그것도 아니요. 나는 칼빈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구원이 캔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윤리 도덕 면에서 잘못됐거나 또는 예수님을 다시 부인하거나 또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는 구원이 캔슬된다고 성서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다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예정론적 자유의지주의자예요. 그걸 좀 적으세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알메니안주의예요. 이 알메니안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미리 다 정해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도록 기회를 줬는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이 선물을 자기가 딱 받아 먹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정해지면은 절대로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고, 알메니안주의는 뭐예요? 웨슬리안주의나 다 비슷한 건데,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본인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복음에 반응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자세한 또 그 예외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다시 중요시하고, 이걸 다시 말하면 인간 책임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도록 다 줬는데 그걸 받아 먹고 안 먹고는 사람의 책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종교 다원주의까지 이제 발전이 돼버린 거예요. 자, 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예정론자예요. 여러분들 다 여긴 동의하죠? 예정론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예정되어 있지만, 예정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예정된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그 자유의지란 단어에는 뭐가 되냐? 순종해라, 순종해라는 게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해라! 라는 게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예정돼서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불리움 받는 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정적으로 뽑힌 사람이죠. 자기가 잘나서 된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유명한 사람 다 예정적인 의미에서,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예정에 의해서 자기가 불리움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뭐 있느냐?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 이때부터는 나는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그 불리움에
합당한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행동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저쪽에 올라가면 뭐가 있겠어요? 계층이, 나의 계층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쪽은 계층 사회 안에 성화가 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성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화는 이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정적인 측면에서도요, 성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유의지를 발동하도록 이끄시는 게 또 있어요. 이끄셔서 자유의지를 발동하도록 이끄셔서 성화 쪽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심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서요, 신 하나님이에요. 인 사람이 신인 협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인 협동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누가 액션을 먼저 취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액션을 먼저 취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우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베푸셔서 반응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성령님이 또 이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고백해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의지에 너무나 관한 거, 이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기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건 또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는 의지에 강한 사람들은 그걸 코를 딱 낮춰버려요. 너 이놈아, 내가 너한테 의지를 줬지만 네가 잘나서 지금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의지는 하나의 그냥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지 내 의지를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라. 이것도 다 내 자유의지에 의지와 관계되죠. 지금 여기 앉아 여러분들 열심히 적는 것도 여러분들께 의지인데 그 의지 속에는 뭐가 다 있냐?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그 중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면 지금 여기 앉아서 이거 열심히 적지도 않아요. 이거 어떤 지루하다 그럴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예? 거기서 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했을 때는 내 의지가 예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님은 어떤 주의자인가?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예정론적 자유주의 자유. 자유의지주의자예요. 예정론적. 근데 어떤 게 우선해요? 예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예정론적 인간 책임주의자예요. 내가 여러 개를 만들어 봤어, 한 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예정론적 인간 선택주의자예요. 거기에는 항상 성령님이 인볼브 되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지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인간 책임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인간 선택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창세 때의 지옥을 창조했다. 이것은요, 소수만 소화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죠. 예. 요 지금 이 소수들이 이제 우리가요, 삶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소수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예정적인 측면에서 불리움을 받고 또 나의 의지가 그것을 따라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징이 첫 번째 뭐냐면요. 창조 목적 학교 시스템이 우리 7000년 이 세상 시스템을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이것을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증거하는 사람이,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음부나 지옥이 또는 불못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가 소화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로 특징은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다, 나는 순례자다,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믿으며 이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외치는 자들이에요. 또 네 번째는 내가 죽어서 나그네 가는 존재임을 가르치며 증거하며 외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민족과 또 디아스포라들이, 우리가 보면 조선족들, 제일교포들, 고려인들, NK들, 우리와 문화가 조금 다른 내 민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증거하고 외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대로 또 하도록 인도하는 이런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 소수들이에요. 이 소수가 되면 이미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그런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돼 버려요. 오늘날 지금 소위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 소수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70, 80%의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이 소수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거다.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타 민족도 똑같아요. 예. 이 핍박을 받아요. 이런 걸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요,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얼굴 까만 사람들이 다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같은 그 사상을,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루 종일 해도, 이틀, 삼일, 사일 해도 집에 가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와 생김생김이 다 다르고, 예? 그런 사람들인데 사상이 같기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소수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핍박을, 미움을 당할 것 각오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들림만 받습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때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저 나라에 가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것을 내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 타민족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정성을 바치는 이것이,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볼게요.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돼? 천국의 신비를 아는 소수입니다. 이렇게 적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고, 이 천국의 이 신비를, 귀가 열려가지고 이 천국의 신비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또 한 종류는 기독교인이고 한 종류는 사탄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도 또 분리가 되는 것을 분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요? 이 천국의 신비를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직접 간접으로 나눠주는 일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마한 우리 소수가 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 영이 눈이 뜨게 귀가 열리게 계속해서 더 많이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같이 부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